안녕하세요. 정보보안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동영상을 늦게 찍는데 요즘에 너무 잠이 와서 제대로 찍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은 정말 제정신으로 똑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파일 시스템 관리에서 파일과 디렉토리 관리, ls, 그 다음에 파일 권한 관리, chmod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s는 우리가 도스에서 보면 dir하고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쓰는 옵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ls를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파일 속성, 파일 유형, 접근 권한, 접근 권한의 종류들, 그 다음에 하드링크, 뭐 소유주, ch1, 소유 그룹, CHARP, 그 다음에 파일 확장자, 파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파일 권한 관리 같은 거, chmod, 아주 중요한 문제죠. 이 chmod는 실기 필기에서도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단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hmod에 보면, 옵션, 기호로 기술하는 방법, chmod를 기호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로 기술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하다가 시간이 나오면 시스템 관리도 할 건데, 그 이제 파일 시스템 관리가 끝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미리 찍겠다고 해놓고 찍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먼저 파일 시스템 관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 관리. 파일과 디렉토리 관리. 도스에서는 dir하고 같은 명령어죠. 파일 정보 출력, 리스트 세그먼트의 약자이며 파일의 목록을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명령어이다. 디렉토리와 파일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뭐 파일의 크기, 파일 만든 소유주, 만든 시간, 변경 시간, 이름, 접근 권한 등을 보여준다. 윈도우의 dir 명령과 유사하다. 그래서 첫 번째 옵션. ls 명령어 뒤에 공간을 띄우고 이렇게 한칸 띄우고 옵션을 입력하여 화면에 출력되는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옵션 없이 ls만을 사용하면 간략한 정보만을 보여준다. 일반적인 옵션은 다음과 같다. 다시 리스트 형태로 디렉토리와 파일 정보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이런 거. ls-a, .파일을 포함하여 디렉토리 내에 존재하는 모든 디렉토리와 파일들을 보여준다. 다시 한, 하이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와 파일을 보여준다. 리커시브. 이게 좀 괜찮죠? 리커시브.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다시 한은 리커시브에서 하이 디렉토리하고 또 하이 하이의 디렉토리를 다 보여주는 그런 옵션이거든요. R 옵션은 거의 리커시브이죠. 마이너스 F, 디렉토리인지 파일인지를 알려준다. 디렉토리면 이거, 파일, 실행파일이면 이거, 심볼릭 링크이면 이걸 보여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F 정도? 네. 자, M을 보면, ls-al, 옵션 A와 L을 동시에 적용하여 결과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ls-al, 모든 점 C, 모든 점 C로 끝나는 모든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보여준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여기에 파일 유형, 그다음에 파일 허가권, 그다음 링크 수, 그다음에 파일 소유자 이름, 그다음에 그룹, 그다음에 파일 크기, 변경 날짜, 파일 이름 이런 식이라는 거. 한번 눈으로 보시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파일 링크하고 파일 허가권 이런 것들, 링크 슈. 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디쯤에 위치했는지를 한번 눈으로 한번 보는 거죠. 외울 필요는 없고. 예. 자, 파일 유형에 그냥 마이너스로 표시되어 있으면 일반 정규 파일, 일반 파일이고, D면 디렉토리 파일이고, L이면 심볼릭 링크 파일. 심볼릭 링크가 뭐라 했어요? 바로 가기 링크. 우리가 알고 있는 쇼컷입니다. B는 블록 장치 특수 파일이고, C는 문자 장치 특수 파일이고, P는 파이프,
프로세스 간 통신에 사용되는 특수 파일이고 S는 소켓, 네트워크 통신에 사용하는 특수 파일입니다. 한번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접근 권한이 중요한 거죠. 접근 권한. 운영체제는 권한 부여의 대상을 세 종류로 구분한다. 유저, 그룹, 오더. 유저는 파일을 생성한 소유주고, 그룹은 그 파일을 생성한 소유주가 속한 그룹을 말하는 거죠. 오더는 기타 사용자를 말하는 겁니다. 뭐,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룹과 유저의 차이점. 아니면 그룹과 유저의,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파일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게 뭐, import.txt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그 사용자가 모두 다가 이제 유저 이름이 있죠. 우리 뭐 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자 아이디가 유저라면 유저라는 그 사용자가 있고 이 루트는 루트라는 그룹이 또 그룹에 속해져 있는 거죠. 유저도 그 그룹에 속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루트 그룹에 기본적인 뭐 어떤 퍼미션 같은 게 허가 옵션 같은 게 정해져 있죠. 퍼미션 같은 게. 유저도 이제 유저의 퍼미션이 있는 거고, 루트의 퍼미션은 거둔 게 모든 파일에서 수정, 그러니까 보기, 수정, 삭제가 되는 거죠. 모든 게. 유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루트에 있는 파일들을 보지 못한다거나 쓰지 못한다든가 이렇게 퍼미션에 대해서 권한을 대한 제약이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접근 권한 종류에서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모두 접근 권한을 갖는다. 파일이나 디렉토리는 접근 권한이 있어서 그 접근 권한이 허용된 파일이나 뭐야 유저나 그 그룹에만 그 파일을 읽기 쓰기가 가능합니다. 삭제도 마찬가지고요. 자, 접근 권한은 실행하고 읽기 쓰기 권한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자, 읽기는 4, 쓰기는 2, 1. 이렇게 되는 거죠. 읽기, 쓰기, 실행. 여기 보시면, 자, 어떤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된 거죠. 적은 권한이. 세 개의 권한이 있죠. 세 개씩. 그래서, read, write, x. 자, 이 세 개는 뭐다? 이건 유저 권한이고, 그 다음에 read, write, x. 이건 뭐다? 그 다음에 그룹에 대한 권한이고, 그 다음에 read, write, x 에서 order에 대한 권한이죠. 이건 이걸 만든 사용자. read, write, x면 읽기, 쓰기, 실행이 다 가능한 거고, 이런 거예요. 그룹도 읽기, 쓰기, 실행이 가능한 거고 오더도 읽기 쓰기 실행이 되는 거죠. 이 세 개씩 딱 이렇게 잘라서 앞에 있는 게 유저 권한, 두 중간 게 그룹 권한, 그다음 마지막이 오더에 대한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기는 파일 내용을 읽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읽기가 있으면 복사까지 된다는 거예요. 복사까지 ls 명령으로 디렉토리 목록을 볼 수 있다. ls 명령의 옵션은 실행 권한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다. 쓰기 파일을 이동, 수정, 삭제할 수 있다는 거죠. 디렉토리를 생성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터치, mk, make 디렉토리, remove 디렉토리, 이런 것들. 실행, 셀 스크립트나 실행 파일의 경우 파일을 실행할 수 있다. 실행 권한이 없으면 파일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실행 권한이 있어야지만 cd 명령을 사용이 가능하다. cd가 change 디렉토리 약자라서 이런 말이죠. 디렉토리에 실행 권한이 있어야 돼요. 어떤 디렉토리가 있다고 치죠. 이게 뭐 디렉토리가 뭐 그 홈 디렉토리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유저 권한은 read, write, x가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그룹의 권한은 read, write, x 권한, 실행 권한이 없어요. 그 다음, order는
리드 라이트 X 권한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홈 밑에 보면 또뭐홈 밑에 인포 유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홈 밑에 인포 유저 2라는 디렉토리가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지금 홈에 디렉토리 있으면 이런 거죠. cd 인포 유저 이렇게 해서 이 chmod로 인포 유저 폴더로 들어가려고 하면 실행 권한이 없으면 cd가 먹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파일과 디렉토리를 생성할 때 일반 파일의 경우 접근 권한은 666이에요. 666. 파일을 우리가 생성하잖아요. 666이에요. 디렉토리는 777이고. 아시겠죠? 이런 거죠. 우리가 파일을 생성할 때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파일을 생성한다. 파일을 생성한다. 생성한다. 그럼 그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그 파일의 권한은 리드 라이트 권한만 있다는 거죠. 이게 유저, 이게 그룹의 권한이고, 이게 뭐야? 오더의 권한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 디렉토리를 생성한다? 기본 권한은 777이에요. 리드 라이트 X. 리드 라이트 X. 리드 라이트 X. 왜 디렉토리가 777이냐면, X 권한이 없으면 그 안에 있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갈 수 cd 명령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777을 주는 거죠. 디렉토리가 777인 이유는 실행 권한이 없으면 디렉토리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숫자로 보면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진수 할때 이게 read write x 할때 이진수로 이제 표시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에요. 그래서 값은 뭐냐면 2의 0승은 1이고 2의 1승은 2고 2의 2승은 4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디렉토리의 권한이 read 땡땡 땡 w 이거라면 뭐냐면 1, 2, 4니까 이게 6이에요. 표시할 때 1, 2, 4, 4고 그다음에 1, 2에서 6 사이예요. 6 사이나 6 사이란 말이나 리드 라이트 이거 알 이거 이거 이거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게 숫자로 표기한 거고 이게 이제 문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맨이세 개를 가지고 가는데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그래서 6이 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자, 하드 링크 된 수, 링크 카운터라고도 하며 동일한 아이노드를 참조하는 파일의 수를 말한다. 하드 링크, 동일한 아이노드를 참조하는 파일의 수를 말한다. 링크는 소프트 링크가 있고 하드 링크가 있어요. 소프트 링크는 뭐예요? 쇼크트하고 똑같다. 바로가기. 그냥 파일은 하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실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바로가기를 하나 만들어 놓는 거죠. 바로가기 기능 같은 거. 하드 링크는 복사된 거죠. 똑같이 복사된 거죠. 자, 소유주. 현재 디렉토리 또는 파일의 소유주를 의미하며 디렉토리 및 파일을 생성한 사용자 계정이 표시된다. 소유주는 생성 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며, 소유주를 바꾸고 싶으면 chowner change owner 명령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아시겠죠? 소유주를 바꾸고 싶다. 뭐로 변경할 수 있느냐? chowner change owner로 바꿀 수 있다. 자, 소유 그룹. 소유주가 소속된 그룹을 지정된다. 소유 그룹은 생성 후에도 변경이 가능하며, 소유 그룹을 바꾸고 싶을 때는 change 그룹, 약자 change 그룹 명령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change 그룹. 자, 파일 확장자. 윈도우의 경우에는 파일의 확장자를 보고 모든 .exe는 실행 파일. 윈도우 같은 경우는 모든 .txt는 텍스트 파일이라고 판단하지만, 유닉스하고 리눅스의 경우에는 확장자 가지고는
링스 경우에는 학장자를 가졌다고 해도 그건 보기 편함이지, 보기,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함이지, 그건 구분하기 위함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 알고 싶으면, 그게 exe 파일인지 아니면 텍스트 파일인지 이걸 알고 싶으면 파일 명령어를 사용하면 된다. 아시겠죠? 이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거 이것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파일 권한 가지 그 관리, 체인지 모드 권한 관리, 체인지 모드 권한, 접근 권한 변경. 체인지 모드 명령은 디렉토리와 파일에 대한 접근 권한을 변경할 때 사용한다. 루트는 누구 거나 다, 루트 계정이 있는 사람은 윈도우에서 어드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계정의 접근 권한도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용자가 자기가 그 접근 권한을 준 것은 자기가 변경할 수 있어요. 맞죠? 근데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권한으로 돼 있는 것은 그 쉽게 고칠 수가 없어요. 그걸 유념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거요. 어떤 파일이 있다고 치죠? 파일이 있죠? 얘의 권한이 리드 권한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리드 권한만. 아시겠죠? 근데 이건 딜리트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유저고 이게 그룹 같은 그룹에 속한 사용자고 그 다음에 이게 오더인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이 파일을 삭제를 못해요. 막았기 때문에, 권한을 안 줬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같은 그룹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면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이 이 파일완을 지우지가 못해요. 지우지 못해요. 아시겠죠? 권한은 이 유저만, 이걸 만든 유저만 권한을 바꿀 수 있어요. 또 누가? 루트만. 이렇게. 둘이서 권한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권한을 바꾼다는 말은 이런 거죠. 그러면 이 권한에서 이 권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리드, 라이트, 땡. 리드, 라이트, 땡. 리드, 라이트, 땡. 그러면 오더하고 그 같은 그룹에 속한 다른 사용자도 라이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지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나를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지우지 못하도록 하려면 내 거 리드, 라이트 주고 다른 사람들은 보기만, 볼 수만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CH 모드하고 다시 R 들어간 뭐예요? 리커시브, 하이 디렉토리까지 모두 다 변경하는 거죠. 그 다음에 퍼미션 주는 거죠. 파일 이름, 디렉토리 이름 이렇게 들은 거죠. R은 하이 디렉토리와 파일의 권한까지 변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정한 폴더 밑으로 있는 것들은 싸그리 다 바꾸는 거. 그래서 기호나 파진수로 접근 권한을 지정한다. 이런 거죠. CH 모드에서 오더의 권한에서 라이트를 뺀다. 이런 거죠. CH 모두 라이트 뭐야? 오더 마이너스 W 뭐 데몬 점 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오 마이너스 C. 그러니까 오더의 권한 중에서 W 권한을 빼라. 이런 말이에요. 네. 자, CH 모드 666, 664. 이건 한번 해보죠. CH 모드 664. 664. 데몬. 자, 664니까, 리드, 라이트, 이건 없고, X 권한은 없고,
리드, 라이트, 엑스 권한을 얻고 그 다음에 리드 이런 권한이요. 그래서 이 권한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이니까 2의 0승은 1, 플러스 2의 1승은 2니까 2 플러스 2의 2승 4니까 그래서 4 있어 6이 되는 거고 이게 6이란 말이고 아시겠죠? 그것도 6, 그 다음에 이게 4 보기. 그래서 이 사용자는 이걸 만든 사용자는 이 파일을 데몬.c를 읽을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고 뭐 그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같은 그룹인 사람도 마찬가지 권한을 갖는 거고 다른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데몬.c를 읽기만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이렇게 줘버리면 빵을 주면 66빵을 줘버리면 이 오드 그룹은 이 파일조차 보지도 못하는 거죠. 자, 기호로 기술하는 방법. 그래서 U는 U죠. G는 그룹, O는 오더, N은 올.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추가, 마이너스는 제거, 니꼬르는 지죠. 그래서 리드, 라이트, X. 그래서 CH 모드에서 그룹의 권한에서 W를 제거한다. 아시겠죠? 쓰기 권한을 제거한다. 어디에서? 데모.c에 그룹은 W 권한을 한다. 그 다음 CH 모드 A. 모든 사람, A는 all이잖아. all한테 read, write 권한을 준다. 데모.c.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ch모드 A에 read, write 해서 데모.c 이렇게 주는 건 이거 말하는 거예요. read, write 데모.c 이거 뭐냐면 리드 라이트를 주는 거죠. 리드 라이트를 주고 모든 사람들한테 리드 라이트를 주고 리드 라이트를 주는 거죠. 이건 이제 유저고 현재 유저고 얘는 유저 속한 그룹이고 얘는 오더 유저도 아니고 유저가 속한 그룹의 사람도 아닌 사람들한테도 리드 라이트 권한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CH 모드에서 그룹에다가 그룹 G 그룹에다가 라이트 권한을 주는 거고 이건 뭐냐면 오더한테 실행 권한을 뺏는 거예요. 데몬.c. 자, 숫자로 기술하는 방법은 파일의 접근 권한을 3개의 파진수로 기술한다. 리드, 라이트, x, 4, 2, 1. 그래서 777이면 리드도 되고 라이트도 되고 그다음 실행도 된다. 664면 어떻게 해요? 읽기도 되고 그러니까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읽기 쓰기가 가능하고 그룹도 읽기 쓰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오더 그룹은 읽기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6빵빵은 뭐냐면 이건 자기만 리드 라이트가 가능하고 그룹이나 그룹에 속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아예 그 파일을 보지도 못하고 쓰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런 권한을 주는 거죠.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23분. 야, 23분이 딱 좋아. 예스 딱 끊을래요. 이렇게 끊고 갈 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